안녕하세요. 돼지 저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. 꿀꿀. 꿀.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. 배고픈 예술가라고 하는 게임인데요.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요. 그림을 그려서 로벅스를 받고 팔 수가 있어요. 진짜로. 근데 이게 로벅스를 받고 팔려면 먼저 그 셔츠를 등록을 해놔야 되거든요.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. 그 다음에 피니쉬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다 그렸고요. 아 어디가.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봐봐요. 여기에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만들기 있잖아요. 만들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셔츠 보이죠? 셔츠를 누르면 여기 두 번째 이 템플릿을 받겠습니까?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. 이거를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이거를 저장해 줍니다. 저장을 해주고요. 자 됐어요.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뭐냐 그게 들어요. 심 로벅스가 들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셔츠가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누르세요. 내 셔츠를 누르고 판매 중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걸 팔려면은 여기서 점점점을 누르고 구성을 누르면 이쪽에 판매라고 있어요. 이거를 누르고 여기 버튼이 잘렸네. 판매 누르고 아이템 판매 해서 가격을 정하고요. 저 오로벅스에 팔게요. 됐어요 이제. 그러면 이 셔츠를 팔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셔츠를 팔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어떻게 넣느냐. 여기에 넣는 방법은 요 숫자 있죠. 아 여기 위에 아이템 위에 주소 보면은 요 숫자 있잖아요. 이 숫자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컨트롤 C를 하고 됐어요 이제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서 여기다가 넘기다 다시 해요. 다시 추가해요. 요거 내가 그린 그림 여기 있다. 이거를 넣으면 오 로벅스 됐어요. 됐죠. 된 거예요. 오 로벅스에 팔고 있습니다. 피그 짜잔. 참 쉽죠.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. 근데 대신 10 로벅스가 있어야 돼요. 팔려면 다른 방에 한번 들어보자. 아니 이거 이거 메타타님 이게 뭐야. 메타몽인가 봐. 메타몽 잘 그렸다. 이거 하나 사자. 꾸이 하면은 저는 이 친구한테 이제 1호벅스를 주는 겁니다. 아닌가? 친구야 어디 갔니? 아이미 하나 사주세요. 하나만 사주세요 여러분. 하나만 사주세요. 울고 있잖아요 지금. 예 하나만 사주십시오. 사줘 빵원. 안 보이니 빵원. 하나만 사줘 친구 브라더. 예스 브라더 바이. 와 하나만 사주세요. 오로벅스 쌉니다. 싸요. 오로벅스 밖에 안해요. I'm sad. 난 슬픔. 그래 이거 슬픔 이게 바로 슬픈 감정을 표현한 그림이야 친구야. 로벅스가 갖고 싶지만 로벅스가 없다고? 오케이 내가 니거 사줄게. 어디야? Where your 아트. 네 그림 어딨니? 가자 친구야. 네 그림 보러 가자 친구야. 와 이 친구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나봐. 와 그냥 줄까 친구야? 그냥 줄 수가 없어 아쉽지만. 와 S7 폭시 찾잖아. 다들 슬퍼요 여기야? 친구야 그림이 없잖아. 아이 친구 이거 로벅스를 벌려만 그림만 그렸어야지. 어디 배고픈 진짜 예술가 있나? 와 이거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드러나는데? 이거는? 이거의 테마가 뭐죠? 친구야 설명 좀 해줄래? 라나 친구야? 네가 그린 거 아니야? 맞는데? 친구야 친구야 그냥 그린 거야? 아 그래 그냥 그릴 수 있지. 알았어 괜찮아 하나 사줄게. 내가 하나 사줄게. 아이디 왜 이러고. 오케이 굿 아이 마이
바이바이. 굿굿 배고픈 아티스트 힘내세요 친구. 다음 그림. 이 친구 다 그렸네. 오, 다 그렸어? 얼마에 올렸어 친구야? 심로벅스? 주제를 뭘로 해서 그린 거야? 사줄게 친구야. 사줄게 샀어 괜찮아 샀어 나간 거 아니지? 됐어 OMG 땡스 고마워. 뭐야 안 사줘. 그래 친구야 알았어. 그래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친구. 심로벅스를 벌었기 때문에 해피 맞아. 잘됐다. 심로벅스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니 저도 정말 너무 기뻐요. 근데 내 건 왜 안 사줘요? 아무도 내 건 오로벅스인데 두 개나 살 수 있거든요 심로벅스면. 오로벅스라고 이거 잘 그렸잖아 커비. 한글이라 그런가? 하이 영로벅스. 여기 친구야! 하이 인생. 뒤로 쓰러졌어요! 배고파! 배가 너무 고파 친구야! 하이 친구 저 굶어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. 이거 잘 그렸다 이거 하나 사줘. 친구야 정신 차려. 밥 사먹어 이걸로 알았지? 밥 꼭 사먹어. 됐어 샀어 친구야. 밥 꼭 사먹어. 됐고 내 거 하나만 사주세요. 내 그림 하나만 사주세요. 예? 내 그림 하나만 사주세요. 세상에 이게 뭐지? 와 놀라고 있어 전부 다 경악하고 있어. 피그들이 노려본다. 이게 뭐야? 하나 골라서 사봐요. 네 하나 골라 사봐요. 자 저의 그림의 예술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. 엄청 잘 그렸죠? 잘 보고 있니? 그래 사지 않더라도 내 그림을 감상해 준 것만으로도 배가 차는 기분이야. 꼬르륵 배고파요. 자 보자. 친구 얼마에 팔고 있죠? 50로벅스요? 친구야! 친구야 앞이 보이긴 하니? 잘 보여. 앞에 보이냐고 보고 그리는 거야? 아닌 것 같은데? 그냥 막 그리는 것 같은데 이거? 뚫고 들어가서 탁자에다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? 괜찮은 건가? 다음 친구? 와 10로벅스 있어. 얼마에 팔아요? 10로벅스? 다이아몬드 칼? 울고 있네. 그림이 안 팔려요. 배가 너무 고파요. 울고 있으니까 하나 사줄게요. 울지마 친구야.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배고픈 아티스트 고마워 이러네. 내가 최고래. 예 배고픈 아티스트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그림을 하나도 팔지 못했고요 여전히 배가 고프지만 다른 친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해지네요.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올라가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